네, 비가 주룩주룩 오고 있습니다. 더위도 이제 끝나가나 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끝나가는 걸까요? 그래도 이제 밤에만 안 더우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뭐 말복도 어쨌든 네, 지났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보다 더 심해지진 않을 거다라는 네. 기대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방심하기는 아직 조금 이르죠. 그 여름이 길게 간 적이 한번 있어요. 그렇게 덥지는 않았는데 길게 간 적. 그때 뭐 우리 이건희를 데리고 저거 의뢰인 찍은 적 있어요. 아, 네네네. 제가 며칠 전에 입었던 옷 같이 제일 얇은 옷 집에서 입고 나왔는데 그게 찍은 날이 10월 1일이에요. 아, 그래요? 그때 이누 씨랑 지아 양도 되게 근데 완전 얇은 반팔 입었거든요. 네. 그게 10월 1일이래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아직까지는 아직 뭐. 멀었습니다. 근데 더위는 멀었는데 밤에만 좀 네. 에어컨 없이 좀 이렇게 쾌적하게 잤으면 이제 8월 중순인데 아직까지 밤에 에어컨 없으면은 좀 땀 차요. 땀 차요. 네.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9월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 2주 정도는 조금 더 참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럴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가정용 전기 말고 일반용 전기를 쓸 수 있는 곳에 최대한 오래 머무르는 네, 그렇죠. 그런 또 현명한 어떻게 보면은 피서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저는 기본적으로 작업실이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작업실에 최대한 오래 머무르면서 네, 거기서 에어컨 틀어놓고 잠도 좀 거기서 보충을 하고. 보충하고. 네. 아, 그렇습니다. 이게 건강에 좋은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그 집에서 에어컨을 계속해서 틀어놓고 있으면 그 받는 스트레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공기도 안 좋고 솔직히 답답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호잉처럼 네. 되지 않으시려면 아직까지는 2주 동안 네. 열심히 저희가 버텨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저희가 요새는 정말 여름 되면은 뭐 비 얘기, 더위 얘기, 뭐 이런 날씨, 기후 얘기밖에 안 하는 것 같은 게 그만큼 이게 요새 가장 큰 이슈고 네. 가장 예, 사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약간 뭐 매콤한 거 육개장에다 밥 말아 먹었는데 땀이 그렇죠. 내 땀을 내가 막 먹어. 아, 들어 진짜. 이러고 겨울 되면 또 추운 얘기만 하겠지. 예. 아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PRS SE 커스텀 24 지르코테 모델 할 건데요. 이 지르코테 예전에 뭐 몇 번 저희가 본 적이 있어요. 보코테도 본 적 있고 예. 지르코테도 본 적이 있는데 약간 뭐 보코테와 사촌이라고 하는데 둘 다 무늬목으로서 음향목으로서 굉장히 괜찮은 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들이고요. 보고 싶은 보코테, 지르고 싶은 지르코테 뭐 이런 네, 뭐 네, 예, 네. 별칭이 있을 만큼 네. 음향목으로서는 상당히 유니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고요. 지르코테는 흔히 멕시코 먹감나무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감나무 중에 그 안에 이제 그 먹이 들어차 있는 그게 약간 노화가 되면은 사람 피부에 건버섯 생기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좀 그렇기는 한데 그 무늬가 굉장히 멋있게 나가지고 그 안에 먹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런 나무 들일수록 이제 무늬적으로 좀 뭔가 가격이 더 올라가는 뭐 그런 되게 독특한 세계관을 가진 무늬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먹 중에서도 이제 그 안쪽에 있는 먹에 막 푸르스름한 막 빗돌고 야, 막 이런 청먹이라 그래서 막 가격 더 쳐주고 막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무슨 벌탑 막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런 네. 벌이나 먹 약간 이런 느낌의 좀 독특한 무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흑단이랑도 약간 좀 친척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약간 무늬 화려한 에보니 같은 느낌으로 네,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일단 이게 단단하고 굉장히 질감이 곱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분명히 음향목적인 그런 성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PRS는 네. 탑을 두껍게 넣어요. 네. 이렇게 이만큼 든 거예요. 이만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밀도가 단단한 네, 이런 그러니까 힘 있는 사운드가 나오지 않을까. 탑에 의해서 사운드가 많이 바뀔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약간 22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약간 락킹한 성향을 갖고 있는 게 24인데 네. 그게 지르코테를 만나서 좀 더 단단해지고 컴프레싱이 네. 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면서 네. 스펙 살펴볼게요. 네. 185만원에 다소 비싼 건속가를 가지고 있고요. 20% 할인 적용돼서 네, 148만원입니다. 조금 올랐군요. 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98.5cm 전장에 무게 3.52kg에 두께 39-42mm 네, 똑같고요. 여기서 딱 보면 42mm 두께가 보입니다. 12프레트 뜰은 75mm로 22에 비해서 조금씩 큽니다. 1mm 정도? 네. 그리고 탑은 네, 바운드, 베벨탑, 베벨 메이플탑, 지르코테 비니어 네. 같이 올라가 있어요. 네, 마호가니 바디에
메이플 와이드 신넥 예, 그리고 PRS 디자인 튜너 PRS 네.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 너비는 42.8625mm고요 지판은 로즈우드 스케일 길이 635mm 프렛은 24프렛까지 있고요 예. 네, 픽업은 PRS 8515S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예. 지브라 형태로 되어 있고 스플릿 볼륨 그리고 푸시풀 톤 네. 컨트롤 그 다음에 3웨이 픽업 셀렉터 이것도 역시 끄면은 빼면은 까만 게 죽는 죽고 네, 하얀 것만 살아남는 그렇습니다. PRS 특허 트레몰로 브릿지 아이고 좋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과연 22와 비교해서 어떤 사운드가 날지 예 지금 팬더 클린톤이고요 확실히 그 두툼한 느낌이 조금 줄었어요 예. 살짝 팍 치고 나오죠 이게 다림질을 잘했네요 예. 어우 아주 말끔해요 네. 더 날씬하게 쫙 밀고 나옵니다. 좀 더 호리호리한 느낌이에요. 예, 약간 비해서. 날씬해요. 예. 예. 지금 이제 스플릿 했고요. 오우. 새 소리. 굿. 좋습니다. 마샬. 이게 저 우리 트윈 리버브 같이 다크한 앰프보다는 마샬처럼 하이게인 앰프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느낌상. 어우, 되게 어우 날렵한데. 다 들려나갔네. 스플릿은 팬더 쪽이 좀 더 난 것 같은데 네. 너무 많이 빠져요. 예, 너무 많이 빠져요. 네. 소리가 거의 뭐 등골 브레이커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네. 거의 뭐 사운드가 다 나갔어요. 네, 지금 팬더의 레드락. 아 이거 확실히 확실히 네. 이게 낫다 이게 네, 그 이게 더 하이게인이. 네. 네. 확실히 진짜 좋아요. 네. 마샬 날개인. 야. 구입니다. 구. 확실히 하이게인이 더 잘 나와요. 네. 좋아. 네. 스프릿을 해도 네. 스프릿을 남아 있어. 어, 얇은 소리. 아, 좋습니다. 네. 아, 진짜 좋아, 진짜. 자, 이번에는 조금 클린톤 한번 메이킹해서 네. 또 새 소리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새 소리. 한번 새 소리. 팬더의 자. 비닐 소리가 있다면 PRS에는 새 소리가 있어요. 있다. 네. 어, 이 새 소리. 새 소리. 잘 어울리네요, 진짜 이 소리. 찰떡이네요. 오. 이 새 소리 때문이라도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아, 새 소리 좋습니다. 요게 그때 저희가 이 커스텀 24를
멀지 않은 시기 했었어요. 2019년 올해네요. 올해 1월 초에 했었거든요. 오. 1월 8일 날 2326화에 PRS SE 커스텀 24모델 그때 했었는데 이때 선생님은 슈퍼스트라이커 SG의 가운데 에이. 저는 세력 확장의 서막 이렇게 해서 야. 선생님 9.0 저 8.5 이렇게 드렸는데 세력 확장을 하고 있네요. 네, 세력 확장. 세력? 그렇습니다. 예. 세력 점점 올라가는 느낌. 자, 이번에는 반주 붙여서 확실히 네. 이 밀고 나오는 하이게인이 좀 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두툼한 범용성 22가 요쪽에 이렇게 있다면은 24는 이렇게 넘었어요. 네, 그렇게 넘어갔어요. 네. 네. 이 두께감은 살짝 줄었지만 좀 더 호리호리하고 좀 더 쭉쭉 밀고 나오는 게인 사운드가 인상 깊은 그런 식으로 세팅이 되었습니다.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22 모델에서는 솔로 막판에 RC 부스탈 밟았거든요. 네네. 이건 안 밟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날 레드락 네, 사운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리코테 사운드 쭉 한번 들어봤고요. 네, 바로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꽃감 먹고 큰 새. 네? 꽃감 먹고 큰 새요? 네, 이거 감나무랍니다. 그렇군요. 꽃감 먹고 큰 새. 알겠습니다. 새로 쓰셔도 되고 새로 쓰셔도 되고. 네, 뭘로 쓰셔도 되는 새, 꽃감 먹고 큰 새. 네,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CCBB 없는 22 이렇게 드렸는데 저는 그 사운드의 그 빈칸들을 잘 채워놨다 해서 사이사이 채운 24 근데 빈틈은 없어요 사운드. 네, 사운드가 이 뭔가 이 지르코테 탑 같은 밀도로 네. 정말 사운드도 옹골차게 차 있는 그런 느낌. 호리호리한 호리고리 호리호리한 락기타. 네, 지르코테 커스텀 24 같이 보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사운드 진짜 좋다. 네. 만듦새도 좋고요. 만듦새는 뭐 최고겠죠 뭐. TRS가 웰메이드 브랜드라는 네. 게 확실히 이럴 때 계속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콜텍이라고 뒤에 그냥 크게 써있어요. 네. 나 콜텍이 어우 멋있어. 네. 몇 대? 몇? 9? 9. 네. 지난 시간과 선생님은 동일한 점수고요. 아, 저번에 네. 8점을 줄 거야. 네, 저는 살짝 올라갔습니다. 선생님도 뭔가 심리적으로는 약간 지난 시간이 8.9, 이번 시간이 9, 뭐 약간 9.1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기는 네. 해요. 네, 지난 시간보다 상대적으로 약간 좋은 평가를 받은 커스텀 24 지르코테 모델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역시 PRS 하면 떠오르는 기타 바로 산타나 모델입니다. 산타나 2시간 연속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스펙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산타나 뉴 시그니처 2019년 윈터남 해서 요거는 싱글 컷 트레몰로 독특한 스펙의 산타나. 그래서 산타나 알고 계시는 산타나 다음 시간에는 독특한 산타나 네, 뉴 산타나 이렇게 두 대 연속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아직까지 PRS 시리즈 세 대 더 남았습니다. 계속 같이 가시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오 예.